여기서 귤을 따로 귤 따로 왔습니다. 귤 따로 왔는데 다 떴나? 여보세요. 네, 아유 바로 앞에 있어요. 네. 네. 여기 멋있다. 여기. 방림문도 멋있고 집도 멋있다. 네. 어침 멋있네요. 이국적인데요, 이게. 이런 데서 좀 집이 되게 멋있네요. 네. 아, 길이 막 좋네, 여기. 길이 좋아. 여기서 들 뺐어? 그러면, 방금 전에 들 따는 게 아니지, 맞아. 좋다, 여기. 오. 지나가기 전에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가려고요. 앞에 바다 풍경 한번 잠깐 담고 카페 들어가서 좀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. 앞에는 이렇게 바다 풍경이 있고요.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도로고, 그냥 이렇게 산책하기 딱 좋은 도로고. 오늘 제주도 날씨 좋고요. 바람도 안 불고, 덥지도 않고, 적당한 날씨 같아요. 자, 이건 뭔가? 아, 먹음직스럽네. 어떻게 말리고 있는 거야.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도로 같아요. 마을도 조용하고, 이렇게 바다 풍경이 멋있네. 멋있죠? 그래서 저번에 왔던 건데, 다시 찍어야 되겠네. 깨끗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먹어야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네, 아, 맛있겠다. 차차차차차차. 아, 저번에 먹었더니 녹차가, 야, 녹차를 너무 좋아해서. 아, 이거 저 갖다 줘야 되겠네. 이건 드리면 되죠. 이게 드려야 돼. 별것도, 저것도 파네. 깨끗하고 좋아. 깨끗해서 좋아. 두 번째. 있을까요?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제주 날씨는 엄청 좋고요. 우리 집 앞에 메밀밭. 이야, 너무 멋지죠? 메밀꽃 필 무렵. 메밀. 야, 엄청 넓은 밭에 메밀이 촤악 있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영상에 담습니다. 이야. 야,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꼭 뭐 눈이 탁 내려서 쌓인 것처럼, 아주 하얀색이 이게 착, 근데 너무 이쁜 것 같네.
여러분 보기에도 너무 이쁘죠? 어, 너무 이쁘네. 저 멀리서 봐야지 또 이런 거. 이야, 매미 집 앞입니다 바로. 아, 너무 멋있다.
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네요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또 다른 장소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영상 봐요.